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망한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종종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처음 들으면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공포일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주제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란 무엇인가? 기존 컴퓨터는 0 아니면 1, 딱 두 가지 숫자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이 큐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계산기라는 뜻입니다. 복잡한 계산에서는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죠. 바로 이 압도적인 계산 능력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왜 비트코인을 위협한다고 이야기할까요? 비트코인은 거래할 때 ECDSA라는 암호 기술로 전자 서명을 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공개키로 서명을 확인하되 개인키를 역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슈어 알고리즘이라는 특수한 방법을 통해 공개키로부터 개인키를 빠르게 역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내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공개되기만 하면 누군가 몰래 접근해서 자산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지금 당장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는 매우 초기 단계에 있어요. 수백 개의 큐비트를 제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걱정하는 암호를 깨는 수준은 수천 수십만 개의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다뤄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술로는 10년 혹은 수십 년 후에나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 안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리고 설령 그런 컴퓨터가 생기더라도 수억 원이 넘는 장비, 막대한 전기세, 극저온 냉각 장치까지 필요한데 그걸 굳이 비트코인 해킹에 쓰는 건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선택이죠. 비트코인 정말 무력한가? 그렇다면 현재 비트코인은 무방비 상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갑 주소 자체가 개인키나 공개키가 아니라 그걸 두 번 해시 처리한 값입니다. SHA-256 RIPEMD-160이라는 해시 함수를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개키가 없는 한 개인키를 유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공개키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 지갑들은 매 거래마다 새로운 주소를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공개키가 거의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부터 의도한 구조이기도 해요. 주소를 재사용하지 않으면 양자 컴퓨터도 공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양자 컴퓨터의 위협은 사용자 습관에 따라 극복 가능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가 진짜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메일, 인터넷 보안, 금융 시스템, 군사 통신, 심지어 국가 네트워크까지 세상의 거의 모든 보안 시스템이 공개키 기반 암호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이를 깨버릴 수 있다면 그건 비트코인 해킹 정도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패는 이미 개발 중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양자 내성 암호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주소 방식, 새로운 서명 방식이 제한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소프트 포크를 통해 양자 컴퓨터에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비트코인은 진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언젠가 ECDSA 같은 암호 기술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먼 미래의 일이며 SHA-256 해시를 뚫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비트코인 주소는 해시 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공개 키가 노출되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터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당장 무너질 만큼 취약하지도 않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소 재사용을 피하고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술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BTC 모아였습니다.